낮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양 팀의 5차전입니다. 9회 말 민병헌 선수의 마침표 끝내기 안타. 아, 근데 참 뭐 승리와 두산 너무나 좋고 축하받겠지만 참 NC가 너무나 아쉽네요. 그러니까 승리와 두산보다도 참 패한 NC가 좀 안타깝고 네. 마음이 가네요. 끝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네. NC 다이노스 9회 초에 5대1에서 5대5를 만들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쉬운 패배를 당하는 NC. 하지만 두산으로서는 네. 5차전도 승리를 거두면서 NC전 5연승을 네. 거둡니다. 두산 뭐 강팀이에요. 강팀이고 사실 지금까지 따라온 NC도 오늘 정말 좋은 경기 해줬고 뭐 저 정도면은 충분히 앞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멋지게 민병헌 선수 끝내기 안타를 때려내면서 오늘 경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병헌 선수의 인터뷰는 저희가 베이스볼 S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야구 SBS ESPN과 함께했습니다.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양팀의 5차전. 오늘 두산 베어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5승을 거뒀습니다. 상대전적 5승을 거뒀습니다. 도움 말씀의 안경현 해설위원, 저는 아나운서 이승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urn on the camera.